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남부지역에 내린 폭우로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창원에서는 폭우에 휩쓸린 시내버스가 하천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한 명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됐고요. 수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총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도 지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훼손 상태입니다. 도대체 왜 기록적인 폭우가 아무런 예보도 없이 쏟아진 걸까요? 짚고 갑니다. 먼저 창원 시내버스 추락 현장을 목격하신 분이세요. 인근의 주민 연결해서 당시 상황을 짚어보죠. 창원시 진동면에 김정혜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김정혜 씨 나와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고가 난 하천 그 바로 맞은편에서 가게 하신다고요? 네. 저희들도 멍구리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막 차 넘치니까 예.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그 버스가 그 먹고 그 길을 지나서 가는데 물이 너무 많이 차니까 예.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뚝길로 가려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하천 주변에서 이제 가게를 하시다 보니까 하천이 네네. 범람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이거를 우리도 피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면서 밖에 나와 계셨군요. 아니요, 저는 안에 있었어요. 아기가 있어서. 아, 가게 안에서. 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을 그래서 이제, 보고 계셨군요. 예, 예, 예. 예. 그런데 저쪽에서부터 버스가, 원래 그 길을 다니던 시내버스가 오는 거예요. 71번 버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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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기, 물이 범람하니까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길인 거죠? 그러니까 혼도로지요. 차들이 다니는 그 예. 혼도로고. 하천 옆에 예, 예. 혼도로, 예. 예, 예. 그게 이제. 이제 하천 쪽으로는 이제 뚝길 쪽으로는 물이 아직 많이 이렇게 안 넘치고 혼도로는 물이 많이 넘치고 이러니까 차가 그 물이 안 넘치는 길로 가려고 예. 이제 살살 이렇게 이동하던 중에 물이 너무 많이 넘치니까 차가 이제 더 떠밀려 내려간 거죠. 살살살살. 아, 그러니까 본도로 원래 다니던 그 코스가 아니라 그쪽이 물이 넘치니까 우회도로를 네네. 택한 것이 오히려 이 화를 부른 거군요. 예, 네, 네, 네. 예. 그 추락하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버스가 물에 잠겼습니까? 그렇죠. 바로 서서히 서서히 물에 밀리면서 예. 순식간에 툭 했어요. 그래 가지고 바로 거기가 다리가 있어 놓으니까 예. 딱 걸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버스가 조금 떠내려가자마자 바로 다리에 예. 교각이 있었어요. 예, 예, 예. 거기에 걸리면서 침몰한 거군요. 네, 네, 네. 거기 그 간격이 얼마 안 된다고요. 얼마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나와서 대피를 한다든지 뭐 구출을 한다든지 이럴 정황이 전혀 아니었단 말씀이네요. 아무것도 안 됐어. 아무 사람도 없었고요. 도와줄 수 있는? 예, 예. 막 물은 넘쳐갖고 엉망이 돼가 있었고 저도 막 순식간에 놀래갖고 막 하니까 팍 그래 돼버렸어요. 하는 순간에 그냥 침몰해버렸단 예, 말씀이세요. 예예예. 예, 아,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네. 문제는 3시간 안에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온 게 문제였는데 네. 도대체 비가 얼마나 많이 온 거죠 어제? 비도 너무 많이 왔고 예, 예. 또 그 지역 바로 앞에 하수 정말 처리장이 저기 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막 그 간 두 개에서 막 물이 분수처럼 그 안에 뭐 터졌는지 막 솟아 올라갔고 같이 합쳐져가지고 엉망이 됐었어요. 하수 종말 처리장 거기서 말하자면 예, 예. 하수를 처리해내지 못하고 너무 많은 네네. 물들이 들어오니까 처리해내지 예, 예, 예. 못하고 밖으로 뿜고 있었군요. 네네. 그 콸콸콸콸 쏟아지는 물하고 내리는 빗물, 하천물 이런 게 섞이면서 범람한 거다. 네네. 그래. 아니 하늘은 정말 구멍 뚫린 듯이 왔습니까 그 3시간 동안? 말도 못했습니다. 물이 막 하늘에서 쏟아 부었습니다. 선생님, 그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창원에? 30년. 30년 동안 이런 비가 처음입니까, 창원에서? 예, 처음입니다. 처음이군요. 예, 참 안타까운 사고를 목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네. 김정혜 씨도 충격이 적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사고 수습을 위해서 이렇게 증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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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창원 시내버스 추락사고의 목격자, 창원시 진동면 주민이세요. 김정혜 씨를 먼저 만났습니다. 도대체 예보에도 없던 이런 기록적인 폭우가 왜 그렇게 쏟아진 건지 이유를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K-웨더 예보센터 반기성 센터장 잠깐 연결해보죠. 아, 반기성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온 건가요? 그야말로 물폭탄이라고 하는데. 네,
다 정말 물폭탄이죠. 부산 금정의 경우 244mm, 예. 창원은 246mm, 예. 고성이 231mm의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죠. 그것도 시간이 3시간 남짓 안에. 네네, 그렇습니다. 원래 비 예보가 있긴 있었지만 이 정도 온다는 예보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예상보다 더 많은 비,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강수 집중도가 엄청 컸죠. 예. 뭐 시간당 금정구 같은 경우는 130mm가 내렸거든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런 비의 집중도가 커질수록 원래 범람이라든가 침수, 그다음에 산사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예. 도대체 왜 이렇게 단시간에 집중호우, 집중폭우가 쏟아진 겁니까? 이건 이제 일단 뭐 기후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군요, 역시.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북쪽에 그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그 계절보다 상당히 빨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산 근처까지 내려왔고 그 남쪽으로는 이제 상당히 덥고 습한 공기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국지적으로 굉장히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강한 비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릴라성 뭐 호우, 폭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게릴라.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부산이라든가 창원은 거의 뭐 240mm가 내렸지만 예, 예. 바로 남쪽인 거제라든가 북쪽인 산청 같은 데는 한 40-50mm밖에 안 내렸거든요. 그렇군요. 굉장히 강한 게릴라성 그런 그 호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도 그런 게릴라성 호우는 그럼 예보에 안 잡히는 건가요? 실제로 이렇게 국지적으로 시간당 100mm 이상의 호우는 예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현재 그 예보 기술로는 이 정도로 아주 강수가 집중되고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린다는 것은 예. 실제로 몇 시간 전에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좀 기술적인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기술의 한계입니까?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게릴라 호우는 잡기가 어려운 건가요? 이런 것은 뭐 미국이나 일본 등도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그 산사태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랬어요. 저는 이것도 예측을 거의 못했죠. 자, 그러면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기후변화에 의한 게릴라성 호우는 자주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는 아주 짧은 시간에 더 강한 예. 집중호우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마치 동남아 지역 우리가 여행 갔을 때 그 집중호우 맑았다 갑자기 비 내리고 또 맑아지고 막 이러는 것처럼 이런 게릴라성 호우가 내린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예보가 어렵다면 우리가 대비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같은 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일은 없도록 이거 어떤 대안들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먼저 이제 어떤 이런 기후변화에 맞춘 하드웨어가 좀 정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폭우에 대비한 하수관 걸 확장한다든가. 예. 이제 일단 뭐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강의 준설자든가 관리. 또 산사태 지역에 대한 사방 작업이나 보강. 뭐 이런 것부터요. 일단 뭐 재난방송부터 구호일기까지 어떤 국가적인 시스템까지도 좀 이제는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3시간 집중호우에 우리나라 제2도시가 완전 마비되는 이런 상황. 이 올 수도 있네요. 그럼요. 2011년에 태국의 방콕이 물에 잠기면서 국가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됐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남의 나라 일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주 돌연변이처럼 일어난 이변이 아니라 앞으로도 닥칠 수 있는 게릴라성 호우, 닥칠 수 있는 재난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겠군요. 이번 재난 통해서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K-웨더 예보센터 반기성 센터장까지 만났습니다.